북한이 오늘 중으로 서해북부 한계선 인근 2개 지역에서 해상사격구역을 설정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. 군 당국은 서해 5도 주민과 어선을 대피시키고 북한이 NLL 이남 지역으로 사격을 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. 속보를 전해드리면요. 북한이 이제 서해 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조금 전에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연평도 주민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지금 북한이 사격을 했는데요. 네네. 그쪽에서 총소리가 지금 들립니까? 사격하는 소리가. 아니요. 지금 아직 사격한 것 같진 않거든요.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지금 송영옥 씨도 대피소에서 저희와 전화 연결이 된 거죠? 저는 지금 그 대피소 가까이에 집이 있기 때문에. 네. 아직 집에 있어요. 네. 자, 주민들은 어떻습니까? 지난번 아무래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쯤은 좀 마음 졸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자꾸 이런 식으로, 연평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, 네. 이런 식으로 자꾸 긴장감을 조성하면, 네. 좀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,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자꾸 경계를 하게 되고, 이게 방문을 꺼려하게 되는데,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.